네, 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네, 제가 그 아네스다육에 지난번에도 매니아방 그 허락 받았고, 예, 매니아방에서 시작하는데, 그래도 말이요, 나만 있는 줄 알았더니 막 여기는 매니아방마다 방방방방 다 있어요? 어휴, 세상에. 아유, 나도 이렇게 만들었어요. 내가 영상에 한번 찍어서 올려드릴게요. 참나. 레드 말이야. 방마다 다 있어요. 키핑 회원의 허락을 받았고, 영상을 담습니다. 허락받지 않으면 찍으면 안 돼요. 그러시면 반칙입니다. 자. 아유, 세상에. 자, 눈여겨하셨죠? 구경하셨죠? 자, 우리가 오늘은 버킷리스트에 넣을 것이냐, 지갑을 팡팡 열 것이냐. 아유, 세상에. 지난번, 아, 레드마리아 먼저 갈까요? 아유, 아까 첫 영상 봤으니까 가 먼저 가야지. 자, 얘요? 미국 레드마리아? 예, 아유, 세상에, 그봐. 아유, 쩐쩐쩐쩐쩐쩐쩐쩐쩐. 그만큼 키우려면 어떡해요? 얘는 무겁기 때문에 군생이 금방 될 거예요. 그렇게 표현하면 맞을 것 같어. 미국 레드 말이야. 여기 어디예요? 자, 하나, 둘, 셋, 짠짠짠. 4월 첫째 주, 맨 마지막에 아네스다육 수량 한정? 아유, 뭐야. 봐봐, 여기 봐봐. 아유, 뭐 매대가 텅텅 비었어. 지난번에 소개했으나, 소개했으나. 아유, 소개했으나. 어유, 맞습니다. 수량이 많지 않은 아이들만 모아서 한번더 소개합니다. 미국 레드 마리아 맞죠? 맞죠? 구독자님들? 뭐 2만 원짜리가 이렇게 크다냐? 그리고 아유 작다냐? 자, 사이즈는 제가 갑니다. 전체적으로 큰 것도 있고 작은 아이도 있는데 제가 중간 정도 되는 사이즈 보셨죠? 8딱 맞네. 8cm, 9cm, 8.5cm. 그리고 자, 이거는 6cm인데 구독자님들 사이즈를 제가 재는 거는 잣대를 놓고 아, 이만큼, 뭐, 아, 이만, 이렇게 가늠을 하시라는 뜻이고, 전체적으로 똑같은 거는 없기 때문에, 사이즈 편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아유, 왜냐면, 공산품이 아니잖아요. 1부터 10까지 세놈은 똑같은 아이들이 하나도 없더라고. 자, 미국 레드 말이야. 아유, 세상에. 누구나 꿈에 갖고 싶었지만, 가격대만 큰 것만 해가지고 다난 밉다고 하신 구독자님들. 예, 2만원대는 그냥, 그쵸? 아이, 그래도 얘도 크다 그러면 좀 기다리면 되지, 뭐, 좀 이따 나오지 않을까요? 아유, 아유, 닮았어요? 이제 구독자님들이 이제 이름에 대한 게 궁금한 게 많죠. 내가 볼때 홍상생술이랑 닮았나요? 헨리야? 에이, 닮았다고 그랬잖아요. 누가 갓기디야. 왜냐면, 그, 부비부비 이렇게 꽃대가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부비부비 할 때, 붓으로 수정을 합니다. 그리고 붓으로 수정을 해요. 그리고 다른 집에 와서 붓으로 또 수정을 해요. 그러니까, 비슷한 아이가 나올 수밖에. 또는, 돌연변이가 나와서 금도 나오고 철화가 나올 수밖에. 아유, 네. 미국 레드 말이야. 그래서 비슷하다는 말이 맞습니다. 그렇다고 만약에 이름이 얘는 레드 말이야인데 내가 홍상생술, 아유, 이거 빼버리고 나 홍상으로 하고, 에이, 그거 아니지. 누가 그랬어? 아이,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자, 미국 레드 말이야. 그건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자, 괜찮죠? 네, 미국 레드 말이야. 나는 아마 털어 가겠죠. 나는 이렇게 털은 거 갖고 싶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아까 또 뭐가 있었어요? 오렌지 에보니? 아이고, 잠시만요. 오렌지 에보니는 잠깐 조금 이따 갈게요. 자, 프랭크 문크요. 제가 그날 설명이 조금 부족했나요? 예, 왜냐면 1세대 프랭크 문크 맞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1세대 프랭크는 뭐고 문크는 뭐냐면 저도 프랭크 문크가 여기서 구매한 아이와 제가 작년 연말쯤에 구매한 아이가 딱두 포트가 있어요. 제가 혹시 기회가 되면 제 키핑장에서 한번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오래 묵은, 최소한 6개월 정도 된 아이는, 여기는 빨갛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지금 아래 부분은 빨갛고, 여기 부분은 노랗고, 여기 부분은 약간 지금처럼 브라운 계열이에요. 그게 프랭크 문크의 가장 멋진 그림이에요. 그러면 얘도 일수 있잖아요. 아직 안 됐잖아요. 그런데 키우다 보면 3색이 공존하는. 그래서 현재 1세대 프랭크 문크는 눈 씻고 찾아볼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사장님이 매니아를 그 남자분하고 여자 사장님하고 둘이 부부분이 하시잖아요. 이렇게 귀한 애기가 몰라보시네.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내가, 아, 설명이 좀 부족했나 이런 표현 제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래서 저는 그, 맞아요. 프랭크는 붉은 계열이고. 뭉크는 제가 이런 색깔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프랭크 뭉크라는 표현은 얘가 지금 가장 이상적인 아이죠. 저 잠시만요. 자, 아직은 색깔이 덜 빨가졌죠. 붉은 계열이고 제 거는 여기는 이 정도의 겨자빛이고 이 안에가 약간 브라운 계열이에요. 그래서 1세대 프랭크 뭉크는 현재 우리나라에 많지 않다고 합니다. 수량이. 그렇게 귀한 종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고 가격 5만 원? 오 세상에. 그래서 제가 아이 포스에 좀 줬대. 그랬더니 이 가격도 구할 수 있는 가격은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셔요. 네. 아유 세상에. 저저저저 프랭크 1세대 프랭크 뭉크 보셨고, 자 아까 오렌지 에본이요. 잠깐 기다려봐요. 자 환엽 슈퍼클론 8만 원? 아유 세상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사장님이. 얘요? 안 팔리면 좋겠어요. 왜? 무슨? 그랬더니, 포트에다 심어서 가을만 되면 30만 원대 정도 큰다고 합니다. 그러면 안 팔고 싶지. 지금 현재는 8만 원.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잘 키우고, 잘 이제 작품을 만드실 줄 아시는 분들은 대부분, 아우, 안 팔리면 좋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이, 바보 아니에요. 우리 구독자님들도 사면 좋아. 왜요? 내가 가을에 포스가 얼마나 큰지 다음에 꼭 말해줄게요. 가을 됐을 때. 근데 저도, 제가 이제 우연한 기회에 한 작년 2월 달 영상이 우연한 기회에 봤어요. 맞아요. 저희 그 드디어 광고달다라고 하는 컨텐츠로 영상을 담았던 그 아이들 포트 보니까 그 아이가 지금도 현재 있잖아요. 완전히 대품됐더만. 그러니까 사장님이 얘가 6개월 만에 2, 30만 원대에 호가할 수 있는 아이가 될수 있다는 말이 믿겨져요. 저는 해봤기 때문에. 자, 슈퍼클론 8만 원. 사이즈 됩니다. 4cm. 그리고 자, 여기도 좀 빵빵. 자, 8cm 이상 되죠? 네, 구독자님들의 사이즈에 가늠치를 하시라는 거고, 혹여 똑같을 수는 없기 때문에, 맞아요. 똑같을 수는 없기 때문에, 편차는 있을 수 있다는 얘기고, 4월 첫째 주이고, 수량이 한정이요? 미국 레드마리아만, 아유, 여기 보시면 얘도 전체 다 그래요. 지난번에 한번 소개한 적 있는데 왜 담아요? 그 영상을 못 찾아. 아유, 세상에. 나 솔직해서 좋아요. 내가 그런 거할줄 알면 내가, 그죠? 아유, 내가 못하는 게 많더라고. 나 이제 가격 조회 하는 거 이제 배워가지고 그건 할수 있다고. 구독자님들도 한 번씩 해보고, 또 내가 이래, 아우, 이거 캡처해갖고, 그죠? 그러면 캡처는 어떻게 해요? 볼륨 버튼과 온오프 스위치를 동시에 누르면, 야가, 어디에 가 있어요? 야가? 저기, 갤러리 우리 사진첩에 가면 있다오. 그래서, 어우, 세상에, 이거 막 멋있네. 사이즈 한 번만 하고, 이제, 환영! 슈퍼클론 8만 원. 자, 야, 여기 1세대 안 썼어요? 프랭크 뭉크에? 아유, 내가 말을 잘못하는 게 아니구만. 저것들이 잘 써줘야지. 11cm. 자, 그 다음에 여기 약간 팔, 아유, 진짜 좋아요. 아유, 나 그때 2개 샀는데 또 사고 싶다. 자, 아유, 진짜 멋있어요. 끝내줘요. 대단합니다. 아유, 자, 아유, 환엽 맞죠? 끝내주죠? 자, 그 다음에, 예, 오렌지 에보니 3만 원 제일 먼저 하지. 아유, 왜냐면, 얘 이어지는 영상에 군생을 저게 소개를 하려고, 소개를 하려고. 야, 글씨 어디 갔어? 오렌지 에보니가 없어요? 써놓은 게? 아유, 다 찾아도 없어요. 자. 3만 원, 3만 원. 그런데 얘도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예, 뽑아 놓은. 아유, 스위프 마녀 아니요. 그런데 사실 저는 오렌지 에보니가 제그 키핑장에서 이런 아이들은 처음 봐요. 제 거는 완전 주황색이거든요. 예, 주황색. 그런데 얘는 왜 이렇게 푸르등등이요? 아유, 그러니까 한 3년 겨울 두 번에서 세번 나가야 알지. 사이즈 갑니다. 자, 이렇게 약 11cm, 3만 원이에요. 예, 3만 원은 이름표는 다 어디다 팔아먹었대요. 자, 약 8cm, 예, 약 11, 2 정도 되죠? 그리고 군생도 있고,
어우, 군생. 군생도 있고. 그리고, 얘는 막 완전 군생, 완전 군생. 어우, 자. 지금은 오렌지 해보니까 이렇게 색상이 있지만, 묵었을 때는 조금 더 색상이. 제가 한번 가다가 보면은, 야야야야, 이렇게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여기, 4월 첫째 주, 프랭크 문크, 1세대, 원종 1세대. 원종 1세대, 그 다음에 환엽 슈퍼클론, 어우, 멋진 애기. 그 다음에 오렌지 에보니, 미국 레드마리아, 수량 한정 아네스다요. 맞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혹시 있을까요? 여기 구독자, 저기, 키핑 매니아 방에. 자, 여기는, 맞아요. 그 덕소에 있는 아네스다육에 제가 왔고요. 아네스다육은 맞아요. 어떻게 오게 됐어요? 그 구독자님 저희 그 이제 키핑장의 언니들이 어떻게 해요? 가자 가자 가자. 어디가. 아유 거기 지금은 이제 흔하게 유튜브에서도 수입품을 구매하고 명품도 구매하잖아요. 그 시절에는 그게 되지 않으니까 직접 차를 갖고 오던 언니들 뒤쫓아 와서. 알게 된 아네스 다육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기까지 왜 걸어왔어요? 된섬이 꽃피는 그날이요? 잠시만요. 아유, 세상에. 내 것도 10년 되면 이렇게 될까요? 하나만 더요. 잠시만요. 에휴, 마음의 여유를 좀 갖게. 아무리 다남다육이 말을 빨리 한다고 해도. 아유, 세상에. 야가 꽃피는 그날 내가 사진을 촥 영상에 올려드릴게요. 묵은 아이는 이렇게 다 지금 꽃이 피고, 제가 지난번에 구매할 때 그런 아이들은 농장에서, 맞아요. 따뜻한 온도에서 얼른 숙성을 해서 키우기 때문에 꽃이 먼저 피고 졌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여기까지 온, 아유, 오렌지 에보니 보러 왔는데 뭔 소리 하고 있어. 자, 오렌지 에보니 군생 보러 왔습니다. 아네스 다육에. 자, 오렌지 에보니 군생. 요렇게 군생. 아까 얼굴 하나짜리 3만원? 얘네는 이제 포트에서, 근데 사실 제 거는 많이 묵었어요. 그래서 이런 색깔은 안 나고 완전히 오렌지 색깔이에요. 그래서 오렌지 에보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구독자님들이 봤을 때 이름이 잘못됐나? 에이. 자, 이 아이를 데려다 어떻게 해요? 아유, 한 5년은 묵혀요. 맞습니다. 자, 10만원. 오렌지 에보니 군생 10만원. 아까 3만원하고 혹여. 다남만치로 다 사실 분들. 아니면 다남만치로 버킷리스트에 올리실 분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오렌지에 보니까 야는 변이가 왔네. 입장이 좀 새엽이죠? 이렇게 이제 우리도 영상만 봐도 가늠치를 할수 있으면 좋다는 뜻이죠. 자, 아유, 멋있어요. 자, 오렌지에 보니 다풍생 10만원. 여기는, 덕수에 있는 아네스 다육이었습니다.